자, 그러면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마케팅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는 그래도 우리 시장이 조금 한숨 돌리는 정도. 네. 미국도 나쁘지 않았어요. 됐던 것 같고요. 아, 미국 괜찮았습니까? 네. 오늘 새벽 끝난? 예, 네, 약간 네. 반등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나스닥 1.5% 반등했고요. 11,433포인트 반등했습니다. 12,550포인트가 그 직전에 있었던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거기까지 올라서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하단에 있습니다. 다우는 0.6%, S&P 500은 0.95% 어제 반등을 좀 했습니다.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우려의 해소 그것을 바탕으로 반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견조한 미국 경제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견조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인플레 완화에 의한 통화 긴축을 지속할 것이다. 이 정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쇼크는 없었다. 이제 그런 바탕으로 심리적 자연 스텝은 뭐 없다 이런 뉘앙스가 예, 그런, 나왔죠. 예, 그러면서 예. 반등을 했다라고. 빅 스텝 두 번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존이 2.5%, 넷플릭스가 4%, 테슬라가 4.8%, 스냅이 10% 반등했습니다. 43% 하락하고. 미국 사람들도 보면 예? 매매 이상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뭐 망할 것까지 던지더니 또 10% 오르고.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았고요. 알았죠. 안정적이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이런 그렇죠.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고 좀 특이한 시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좀 이상한 게 네. 물론 이제 뭐 상가 한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네. 투자하는 사람도 우리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종목도 많고 한 기업당 투자하는 사람도 많고 금액도 클 텐데 대체로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뭔가 이렇게 팔려는 사람들이 좀 또 반대로 살려는 사람들도 이게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마치 좀 잘 안 움직이듯이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이렇게 등락폭이 훨씬 커질 수가 있는지가 신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된 이유는 일단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호가 갭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호가 갭이 촘촘히 있으면은 네. 굉장히 수량이 많은 매수 매도가 네. 그런 변동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훅 밀린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냥 매물이 나오면은 매수세가 네. 없으니까 매수세 부재로 해서 훅 밀리고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43%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줄 때 여기서 좀 올라오는 거를 10% 올라오는데 거기다 팔겠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공백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그런 공백으로 해서 변동성이 심한 것이고 네. 이번에 말씀 나온 김에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이번에 큰 변동성은 수급적 왜곡 현상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내려오면서 매수에 위축되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 매도를 하고 또 로스컷이 발생하고 우리나라하고 네. 똑같은 거죠. 마지콜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훨씬 더 커졌다. 그러면서 또 일정 부분 또 많이 하락을 하면은 매물이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또 수급 공백으로 해서 올라올 때도 좀 급폭으로 올라오고 그런 변동성이 생기고 있다. 네. 그렇게 지금 시장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변동성을 시장에서는 가장 싫어하고요. 변동성이 좀 잠잠해지고 축소되면 이제 바야흐로 그때 돼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진짜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엔비디아도 5% 반등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을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하는 발표를 했어요. 실적 잘 나왔죠. 예. 끝나고 나서 2분기 매출에서 보수적 가이던스를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현재 6.5%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는데 예. 2분기에 대한 그 전망이 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장에서 오르고 그 시간 외에서 훅 빠졌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오늘 나스닥 선물이 한 0.5% 정도 하락으로 네. 보여지는데 이건 역시도 점차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막 줄어드는 거죠. 네, 조금씩 네, 줄어드는 네. 겁니다. 전처럼 막 10% 20% 빠져갖고 나스닥 선물 급락시키고 다음 날 또 폭락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네.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주요 지표들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약간 안정화되는 모습이고요. 국제 수익률이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박 부장님 혹시 생신이세요? 생신까지는 아니고 생일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아, 오늘이군. 아니 그 카톡에 안 줬는데 아, 좀 예. 다르게 돼 있군요. 예, 예. 어,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 생일 축하드린다고. 아니, 카톡에 안 뜬는데? 아, 그건 저 다른 생일 날짜로 돼 있었어요. 예.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 음력 생일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예. 네. 한번 저 저거 좀 우리 PD님 이거 한번 쫙 그거 한번 해줘요. 뭐예요? 아니 그거 있잖아. 아, 아 저거 저 폭죠 폭죠. 네. 아, 아, 생일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이시군요. 네. 근데 생일 축하가 좀 저렴해 보이긴 한데 따로 해요. 어제 얘기했더니 바로 방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어제 어떻게 마감됐죠? 예, 어제 코스피 0.44% 코스닥 0.88% 반등을 했는데요. 장중에 1%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새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요즘에 단기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는 매물이 계속 나오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후반에 상수폭을 좀 약간 반납하면서 0.5%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도 팔고 개인도 팔고 그랬거든요. 국내 기관들도 아주 특징적 있게 파는 사는 쪽은 없었는데요. 금융투자가 5,500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어제 반등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반대로 개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거죠. 개별 종목들은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낙폭과대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낙폭과대 섹터가 메타, 콘텐츠, 게임, 바이오 이제 가장 컸는데요. 이쪽에 조금 요즘에 선별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보면요. 밈을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그게 -48%거든요. 올해 -48%인데 아, ETF인데 밈 추종 ETF예요? 예, 밈 추종 ETF가 있어요. 밈 주식만 사는 거예요. 아. 그런데 어제 그게 8%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낙폭이 크다 보니까 네네. 올라올 때도 그 정도쯤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즉 자율반등성, 즉 그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성으로만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낙폭과대 ETF 이런 거 생기면 좀 괜찮겠다, 그죠? 아닌가? 낙폭과대한 종목만 사는 거죠, 여기는. 근데 낙폭과대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하겠죠. 뭐 예를 들어 뭐 -50% 이상만 산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다가 몇 개 상패 당해 봐. 아니 이제 그것도 잘 짜야죠.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70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뺀다든지 뭐 이런 거. 빠지는 데 다 이유가 있어요. 예,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S 300 편출입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종목별로 기관들이 그냥 마구 사고 마구 파는 종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수량으로 사고 파는 종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황 전망 투자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일단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냥 제가 의미대로 그냥 제 의미대로 임의대로 해서 왔는데 1분기 실적 발표에 폭풍. 정말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끝났나 이제 거의? 예, 거의 끝났습니다. 미국? 예, 이제 거의 끝났고요. 이제 베스트바이도 실적 발표 끝났고요. 메시스도 끝났고 이제 엔비디아 지금 이제 있었고요. 그 정도 이제 거의 지나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6월 10일 전후에 그 CPI 발표하거든요. 근데 6월 14, 15인가 그때가 FOMC 회의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시장이 방향 확실하게 못 잡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급락 종목이 일부 반등하고 또 어떤 종목이 올라오면 차익 매물 나오고 이런 등락의 현상이 연속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2600포인트가 박스권의 하단입니다. 하단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여전히 그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계속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매크로 악재의 해소를 기다리는 시장의 눈치가 네.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매크로 악재 해소가 뭐냐? 러시아, 중국 관련 악재들, 그리고 연준, 그리고 경기지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관심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환율 하향 안정이 가장 관심입니다. 요즘에 조금 하향 안정화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2610포인트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황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종목별은 개별 차트와 수급으로 대응하는 그런 거래가 좀 일어나지고 있습니다. 약간 좋아진 정도이고요. 네, 마지막에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떤 종목은 물려서 갖고 계실 거고요.
어떤 종목은 또 내려오면서 겁나서 파셨을 거고 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여하튼 간에 지금은 이제 파실 분은 파셨고 또 그냥 물려서 가지고 계신 분은 가지고 계시고 또 밑에서 교체하신 분은 교체하시고 이미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 여러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포로님도 지금 이제는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하지 않으시지 않나요? 예, 그렇지 네. 않습니까? 이제는 안 하죠.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팩토까지 하고 딱 끝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시간에 투자하자 이제 아. 이런 이제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기다려야 될 시간이다. 예, 예, 네. 그렇게 정리가 끝났다면. 예, 예, 정리가 끝났다면. 네. 이제는 그 내 보유 종목 포트폴리오 가지고 그 기업들이 이익 성장을 믿고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투자가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않나 생각합니다. 자, 잠깐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 예. 또 선물 보내신 분들 예. 이름 좀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윤경님, 선희님 그리고. 아, 헤븐스토어님, 또 BTD님, 그리고 네. 함경준님,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허니님, 네 치즈피자님, 네 제이디자인님, 네 그리고 우리 허진권님, 화수분님, 아유 많이 보내셨네요. 희망은 힘세다님, 삼돌엄마님, 그리고 MT오렌지님까지. 네 이제 더 이상 안 불러드리니까 이제 그만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냥 그만 보내라는 얘기를 해. 안 네? 불러드리는 거. 네. 아, 또 해요 그럼? 아니 안 불러드려도 그러면 아, 더 많이 들어. 네. 네 노렸죠. 네. 네 샤넬님까지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장 이슈 말씀드릴 건데요. 네. 좀 정말 좋지 않은 뉴스가 최근에 좀 있었는데. 아까 뉴스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게 아니고 워딩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상황에 뉴스들이 있다. 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9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는 뉴스가 어제 그저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못 가져왔는데요. 최대폭 감소예요? 예. 2020년 4월 이후에 최저인 거고요. 4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16.16% MOM으로 전달 대비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유는 모기지 금리가 5.25%로 급등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최대폭 감소되고 있고 그래서 우려가 된다. 이 얘기는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려에 대해서. 그러면서 블랙록이 되게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빌레크먼과. 그래서 요 입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블랙록에서 미국 및 유럽 주식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하면서 빌 에크맨이 인플레이션 및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통제 불능한 상황까지 왔다. 여기서는 초긴축으로 가든지 아니면 실패해서 경제가 붕괴돼야지만 인플레이션 통제가 된다. 이렇게까지 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런 얘기를 했어요? 예. 되게 무서운 얘기를 했죠. 빌 에크먼이라는 게 이제 뭐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네, 맞습니다. 뭐 젊은 워런 버핏이다라는 별명이고, 난 빌 에크먼 하면은 네. 쿠팡이 생각나. 쿠팡 샀어요? 상장하는 날 대규모로 도네이션한 사람 아니야? 뭘 도네이션해요? 쿠팡 주식을. 네. 도네이션했다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기부했다니까. 누구한테? 그 자기 이름의 재단한테. 자기가 하는. 공익재단에다가 그 내가 그 얘기 생각났나 하필 왜 쿠팡을 이렇게 대규모로 그게 수백억 상당해. 그래서 내가 아 쿠팡의 미래가 좋지 않구나. 왜냐면 또 기부를 하면은 네. 세공제 받거든. 네. 어? 아 그 네. 시점의 가격으로. 그렇지. 네. 아. 그때 기부하는 그 가격이 기부금이 되니까. 빌 에이크먼이 그 많은 주식 중에 왜 쿠팡을 기부를 할까? 아, 그 얘기 기억 안 나?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또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워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뉴스는 제가 그냥 한마디로만 써놨는데 팁을 달지 않았습니다. 연준의 워딩이 미시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요거 앞으로 계속해서 그 워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초강력 긴축으로 워딩이 나오다가 조금 후퇴했어요. 한 발만 딱 후퇴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뭐 추후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제가 조금 주목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좀 전에 그랬는데 말씀드려볼게요. 1분기 매출이 83억 달러 정도 됩니다. 83억 달러. YOY로 46% 증가했습니다. 오, 잘 나온 거죠? 네, 잘 나왔습니다. 게임은 이거 전부 다 시장 컨센서보다 높습니다. 게임은 36억 달러, YOY로 31% 증가. 데이터 센터는 37억 5천만 달러,
YOY로 83% 증가. 자동차가 10% 줄었습니다. 자동차용 뭐 반도체 예, 같은 거 이런 건가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예, 이건 생산 차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불러드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일단 컨셉보다 높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이 증가율을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임 쪽에는 증가폭이 37% 물론 높지만 여기 얘는 그렇게 37%인데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노은창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설명할 때 데이터 센터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은 계속해서 증설하고 증가하고 있다. 요게 확연하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은요. 이번 가이던스에서 5억 달러 정도 시장 컨센서보다 낮게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는 84.4억 달러였는데 가이던스가 81억 달러 정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억 달러 정도가 더 감익이 되는데 매출이 감소가 되는데 왜 그러냐. 중국하고 러시아 이 두 국가에만 5억 달러를 딱 낮췄어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이슈로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고 이 이슈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업의 가이던스의 보수적 전망의 네. 키포인트다. 요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난 작년 2분기에는 매출이 얼마였냐면요. 65억 달러였습니다. 이번에 컨센이 84억 달러였고 가이던스가 81억 달러라 그러니까 시장이 종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2분기 65억 달러였어요. 네. 작년보다 한 25%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컨센보다 낮다고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기대치가 네.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작년보다도 25%나 증가하는 실적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순으로 가다가 이 가이던스와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는 올 시장이 좋거나 기업 이익이 좋을 때는 계속 올립니다. 그렇죠. 그렇다 지금 이제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낮추고 있다가 실제하고 어느 정도의 이게 딱 이게 맞닿는 순간이 되면은 그러면 컨센보다 실제 이익이 낮아졌지만 다시 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 타이밍이 점차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지금 50% 하락했습니다. 50% 하락했어요. 엔비디아가 예, 예. 작년에 최고의 주식이었는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고점 대비 50% 하락한 상태에서 야. 지금 이익이 전망에서도 낮아지고 있지만. 연간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기업들을 같이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이야기까지 주셨고요. 다음에는 이거 뭐 그냥 단신인데요. MSCI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 들어가냐 마냐 뭐 이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6월 24일 날 5시 30분에 발표한다고 하네요. 제 분류를 하는데. 네. 근데 6월 10일 날 아침 5시 30분에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큰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권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6월 10일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MSCI 연례 글로벌 시장 재분류의 검토 결과 이게 시장에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영향을 줄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괜찮은 저하고 공감이 되는 보고서가 있어서 그 보고서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의 매력이라는 보고서인데요. 내용이 결과보다도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반도체 부분은 공정기술의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캐파 증설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고 있다. 특히 신규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인해서 반도체 소부장 전체의 실적을 봤더니 2020년 이후에 연속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도 지금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하고 네. 있어서 불황을 이기는 실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밑에 있는 세 개입니다. 실제로 그 실적의 추이를 봤더니
완성품의 대형주의 실적의 상승의 기울기는 완만하더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부품은 실적 모멘텀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초입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소재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확실하다. 소재가? 워딩 자체가 가장 확실하다. 가장 확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쓰고 있고요. 장비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비는 소부장 중에 좋을 때는 확 좋은데 예, 맞습니다. 없을 때는 그냥 매출 제로 예. 이렇게 될 수가 맞습니다. 있죠.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꼭 아셔야 될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주는요. 어떤 해는 막 프로 이익이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 나다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적자도 나고 막 뭐 이런 게 좀 들쭉날쭉 좀 합니다. 수주 받을 때만 반짝하고. 예예. 예. 그래서 네. 소재가 가장 확실하다고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부품 지금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 있잖아요. 부품주들은 실적에 초입 단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내용이 굉장히 좋잖아요.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반도체 섹터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섹터의 향후의 전망과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소부장 중에서 어떻게 이익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또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지금 신한금투의 자료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이 하우스에서 나온 자료들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거든요. 아마도 주가 움직임도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은 거래하시면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어저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저께 자료가 엄청 많았다 그랬잖아요. 네. 시간이 없어서 못 가져왔다 말씀드리면서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구체적으로 종목을 전부 다 하이핑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시장이 특히 지금 요즘에 심리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수급으로 막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 메리츠 화재에서부터 한시메트 케이카 FNF 이렇게 쭉 있고요. 편출되는 종목 표출되는 종목은 확실하게 매물이 나옵니다. 실제로 나옵니다. 언제부터 나와요? 이미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심 하나 있어요? 네. 하는 거고요. 영진약품 아니에요? 영진약품. 네. 편입되는 종목은 꼭 매수가 들어와서 오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편출되는 종목은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 내 종목이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네. 다 타이핑을 가져온 거고요. 네. 코스닥은 150에 편입되는 종목. 외에도 리스팅이 있습니다. 반날, 하나, 마이크론, 유니테스트, 반도체 종목도 좀 있고요. 인텔리언트, 나노신소재 있네. 나노신소재 있고, 엔캠 있고, 위저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편출되는 종목은 유니슨, 데아티아이, 웹젠, 톱텍, 다나와 오이솔루션, 엔지케생명과 JTC, 에코마켓, 셀리더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KLS 300도 있거든요. KLS 300은 종목이 훨씬 더 많으니까. KRX 300은 뭐 코스피 코스닥 네, 합쳐서요? 예, 새로 만든 거죠. 예, 합쳐, 예, 새로 만든 거죠. 이게 만든 지 몇 년 전에 한번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여기에 편입된 종목들 여러분 보시면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편출되는 종목은 마지막 여러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거 있잖아요. 네, 저희가 다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포털에 다 볼 수 있지만 네. 일부러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 종목은 차트와 수급은 한 번씩은 다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한번 리스팅을 좀 해왔습니다. 자, 편입되는 종목, 편출되는 종목들 한번 보시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네. 네. 결국 이제 이걸 추종하는 ETF 같은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수급에 영향을 준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겠죠. 네. 요즘에 지금 이제 5월 셋째 주지 않습니까? 네. 뭐 다음 주에 뭐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그 하반기 시황 자료 나옵니다. 카카오스에서 하반기 시황 자료로 여러분 지금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반기 시황 자료의 거의 대부분은 제가 보기 10개 중에 8개 정도는 8개 9개는 일단 올 여름장은 나쁘게 보지 않는 정도예요. 아마 그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제가 아까 엔비디아 마이너 50%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차트를 캡처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금요일 날 보여드리려고. 테슬라도 50% 하락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애플이 한 2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 부분 따로 빼겠습니다. 경기 침체 부분은 이제 어려운 얘기이고 이렇게 단적으로 짧은 단어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경기 침체는 근데 그거는 많은 또 저보다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빼고 이렇게 전체로 보면은
지금 IT 버블 붕괴와 비교를 하는 그런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종목들을 보면 IT 버블 붕괴 때 고점 대비 반토막 나고 거기서 한 번 더 빠져서 또 반토막 나고 그럼 한 60, 70%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붕괴였잖아요. 지금 종목 보면요. 다 거의 대부분 다 반토막 났어요. 팬데믹 때 올랐던 종목들 다 반토막 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 진짜 붕괴돼서 빠진다라고 해서 여기서 또 30% 40% 빠진다라고 했을 때 네. 고점에서 만 원에서 5천 원 빠진 거고요. 5천 원에서 3천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이 폭은 이제 지수의 폭과 하락의 폭은 점차로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둔화된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붕괴나 뭐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려해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뛰어내려야 되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 정말 반토막씩 나 있는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상황까지 왔다.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만 했지만 막상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 정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제가 엔비디아를 그래서 일부러 오늘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의 입장에서는 아, 지금 떨어진 데서 좀 사야 되는 그런 분들은 그런 사고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증권사에 지금 하반기에 보고서들 지금 요즘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좀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자료들 보면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반등이 대대상승은 아니고 이후에 다시 연말쯤 돼서 다시 한번 꺾이는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뭐 어떻든 시황 전망이라는 게 뭐 많이 틀리기도 했지만 지금보다는 위쪽으로 바라보는 시황이 지금은 조금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네, 요즘에 네. 많이 방송 보시면 많은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은 심리적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군중의 심리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투자 전략을 짜가시면 어떨까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 오늘도 아침에 뭐 미역국 드셨어요? 새벽에 일찍 나오느라고 그냥 나왔습니다. 점심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스럽네. 네, 하여튼 뭐 오늘 우리 박병희 장부장님께 아, 슈퍼챗이 또 그 이후로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많이 왔는데요.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쉽지 않고 하여튼 많은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뭐 슈퍼챗 아니더라도 이렇게 축하 말씀 보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희 장부장님 생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오면 취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함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